지금 보시는 게 최근 프랑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장면입니다. 물대포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는데요. 파리 시내 광장에선 열흘 넘게 이렇게 밤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에서 서경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노동법 개정안이 공개된 뒤 시위는 일상이 됐습니다. 잦은 파업으로 에펠탑이 문을 닫고 기차도 멈춰섰습니다. De dénonciation de cette loi de démolition du code du travail et des acquis sociaux de ces 50 dernières années. 고등학생들까지 교문을 쓰레기통으로 막고 봉쇄 시위를 벌입니다. 대학생들은 열 하루째 광장에 모여서 밤샘 토론을 이어갑니다. La génération de demain, c'est nous au final. Donc pourquoi le regretter? On bouge maintenant. Sans violence, mais avec des revendications, des choses à dire contre le gouvernement qui ne nous écoute pas en fait.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행 주 35시간 노동제를 노사 협상을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적자나 기술 변화에 따른 해고도 가능하도록 기업의 해고 재량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결국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Il y a évidemment ceux qui demandent le retrait ou la suspension du texte. Ça, ce n'est pas possible. La France attend des réponses à des questions fondamentales qu'elle se pose depuis. 사회당 정부는 우클릭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 조건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파리의 SBS 서경채입니다.